오늘 시골집에 손님이 올 예정이라서 가마솥 뚜껑 길들였잖아요. 거기다가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고기 사러 왔어요. 근데 여긴 순천 지역인데 고기를 엄청 괜찮게 파는 뭐라 하지? 정육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갈매기, 갈매기 맛있더라고요. 한강 갈매기 삼겹. 소고기는 쳐다보시면 안녕하세요. 삼겹살 다섯 명이서 먹을 거거든요. 예. 좀 도톰하게 썰려져 있는 거 있어요? 유튜브 하다가 이제 안 하겠네. 아, 유튜브 하셨어요? 하다가 왜 안 하세요? 아, 육식 전도사님이셨구나. 남자 둘에 여자 셋이요. 근데 삼겹살로만 말고 좀 다른 부위도 좀 섞어주시면 안 될까요? 1.5kg 되거든요. 삼겹살만 1.5kg? 합쳐서 아, 그 정도면 돼요? 네. 저번에 한번 사먹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고기가. 어, 근데 목살인데 기름이 좀 있다. 좀 어. 기름이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목살도 부드럽고. 아, 고기 좋다. 사장님, 목살 먼저 먹는 게 좋죠? 네. 네, 목살 먹고, 요렇게 4만원이에요. 아, 저번에 여기 갈매기살 맛있던데. 갈매기도 하나 주세요. 돌아가신 지 렌트도 좀 볼 수 있겠네. 좀 사러 오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찌개거리. 파채 뿌려드셔야 되고, 아니면 다진마늘 있잖아요. 네. 맛있어. 아, 아, 감사합니다. 한 보따리네. 찌개용은 원래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원래 파채랑 그래요. 지난번에 왔을 땐 파채는 안 주셨는데. 넣을 수도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꽃 폈다. 무슨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엄청 자랐네, 뭐가. 쓸데없는 게. 안쪽에. 얘네가 자라오면서 비늘을 들어 올렸네.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데. 쑥 같은 거 올라간다. 쑥 올라왔어요? 쑥 올라왔어. 쑥? 아, 이제 풀과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깊어, 뿌리가 엄청. 과일 쑥, 과일 쑥. 빨리빨리 해. 예쁘지, 소리가. 연주하는 소리다. 아이고, 맛있다. 나오면 어느 정도.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땀을 왜 파? 합초가 너무 깊은데요, 이거? 아, 그래? 그럼 파. 동생분들 오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 아, 너무 즐거워요.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막작질걸. 좋은 게 좋은 거고. 쿠키크림! 안나! 아, 안나?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이 사람 예, 사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맛있겠다. 고기. 다나무가 맛있겠다고? 아니 고기. 저희 잠깐 쉬면 살아. 저희 내 집인데 내가 왜 제일 힘들어. 밥 먹을까? 작업하고 나서는 작업 도구를 잘 챙겨놔야 돼. 아, 때깔 장난 아니다. 갈매기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들어서. 식감도 있고, 향도 있고. 왜 갈매기살이에요? 돼지 횡격막 부위를 갈매기라고. 돼지 횡격막 부위를 갈매기라고 불러서 돼지 횡격막 부위. 다시 한 번 더. 주저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목살이에요? 돼지 횡격막 부위를 갈매기살이라고 불러서 갈매기살이에요. 아, 후숙 잘 됐다, 이거. 근데 얘가 아까 내가 머리꼬댕이 잡았더니 탈모가 좀 있더라고, 이게. 어, 다 심어야 돼. 어, 좋다. 자. 와, 맛있다. 내가 딱 보고. 맛있다. 후숙 잘 되는 걸로 하고.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너무 귀엽다. 오케이. 뭐예요?
야, 고기 맛있겠다. 내가 이번에 배웠는데 목살은 이렇게 기름 있는 거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면 진짜 맛있더라고. 결론은 좀 큼직큼직하게 가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망치질 했더니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맛있겠네. 와, 근데 고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다 먹어도 돼. 자, 이거 먹어. 잘 먹겠습니다. 버섯이랑 요거는 표고고요. 요건 양파, 그 다음에 이거는 송이버섯.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 삼겹살 고기 구경도 못하는데 님이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말문이 막히네. 진짜 맛있다. 와. 약간 할머니 집에 조금 소금 와, 진짜 맛있다. 할머니 집 고기 맛이야. 너 할머니 식당 하시니? 맞죠. 와, 다르다, 달라. 다르다. 목살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 너무 부드러워. 나는 직화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직화보다 이게 더 맛있는 느낌. 나도 나죠.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버섯. 표고가 생각보다 구워 먹으니까 맛있네. 꼬리 좀 펴고 형님. 어, 미안. 대가리가 잘 익어야 돼. 그래도 속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미용실이나 헤어 디자이너분들은 고기 되게 잘 자르지 않을까? 근데 삼겹살 먹는데 소주 없으면 범죄 아니야? 어? 범죄? 크게 자르자. 크게 잘라줘? 크게 자를게요. 김치 나왔습니다. 와. 소주 한잔 할 사람? 마실래? 마실래? 저 술 안 마셔. 마실래? 저 술 알러지 있어. 마실래? 저 알쓰이요. 이제 다 범죄자. 왜 사와? 고생하셨는데 한 잔 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 나 속죄함 얻었어. 왜? 삼겹살 맛있지? 응, 진짜 야들야들. 이게 이 타이밍에 먹으면 딱 맛있더라고. 새우도 잘 구워졌겠다. 그라인더 엄청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맛있어? 빨리 먹고 싶다. 아, 이게 삼겹살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 새우가. 아니, 여태까지 느끼한 고기를 먹다가 새우를 먹으니까 입이 좀 정화되는 느낌이야. 꼭지탕 같다. 잘 먹겠습니다. 아, 좋다. 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어? 피났다. 새우한테 찔렸나 봐요. 어? 근데 새우 표고가 구워 먹어도 괜찮네. 몰랐는데 표고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네. 앞으로 새우 혼자 먹지 마. 알았어? 내가 따줄 거니까 입만 벌려. 아. 찍혔어, 찍혔어.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아, 여기서 김치찌개집 하면은 대박 나겠는데? 와,
냄새가 미쳤는데. 아 맛있어. 맛있어. 저기 우렁각 씨님. 응? 간 한번 봐주세요.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그치? 응. 별거 들어간 게 없는데. 버섯 때문일까? 그러니까 감칠맛 아~ 장난 아니지. 무슨 감칠맛이야. 버섯 감칠맛이.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 우리 이것도 톱질했다고 이렇게 흘리는 거 아니지? 손 떠올려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덜덜덜하는 것 같아. 응. 잘 먹겠습니다. 아 어, 많이 먹어 많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비결이 뭐예요? 하고 났어. 했어요? 그 제멘트예요. 아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준다. 좀 짜다.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딱 맞는데. 나도 맛있어. 맛있어. 진짜 고급 디저트. 고급 디저트.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거든. 니네 특별히 해줄게 내가. 그럼 저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안 해줘요? 아, 절대 안 해주지. 와. 안 해주는 거야. 이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다 들어가. 힘이 좀 덜 잘린 거 같은데? 먹어. 그냥 이빨 좋잖아.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아니냐? 아 맛있겠다. 잘 드시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네요. 이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 입에 안 넣었어요. 다르지? 여태까지 파인애플에 대해서? 아, 잘 구워졌다. 누가 때려? 파인애플이 너 때려? I'm fine, 애플. 야, 나.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외롭지? 맛있어. 절미지? 응. 진짜 맛있어. 이거 시나몬 뿌리니까 그 쌍둥이 구워 먹을 때 막 같이 구워 먹잖아. 파인애플만 그런 느낌 아니야. 디저트 같아. 특히. 진짜 맛있다. 맛있다. Seasons change, but I'm stuck in this pattern for every little thing.